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복된 삶.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신앙생활 잘 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방해물들이 있습니다. 이 방해물들을 잘 극복하면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귀한 날에 상급도 받고 또 귀한 은혜의 삶도 체험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타이타닉 하면 우리 초호화 여객선 영국의 큰 배죠. 뉴욕으로 향하는 중에 암초에 부딪혀 이 배가 침몰합니다. 한두 명 죽은 것도 아니고 1313명이나 되는 엄청난 생명이 숨져 현재까지도 세계 최대의 해난 사고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타이타닉 배가 파손한 이유가 암초 때문입니다. 아무리 큰 배라도 암초에 부딪히면 위험합니다. 암초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스필라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바위라고 하는 뜻입니다. 배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빙산이요 암초입니다. 항해하는 선박에 암초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는 암초가 있음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1절 한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저주받을 인생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저주받을 인생이냐? 가인의 길에 행하는 사람이 저주받은 인생이다. 발람에 어그러진 길로 가는 사람이 저주받은 인생이다. 고라의 폐역을 쫓아가는 사람이 멸망받을 인생이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인의 길에 암초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가인의 길에 암초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시기와 질투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아벨은 목축을 하면서 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가인은 농사짓는 사람으로서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재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 정도 되면 가인은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참된 예배자로 더 잘해야 되겠다고 다짐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 아벨을 들로 데리고 나가 돌로 쳐 죽이는 엄청난 일을 벌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배를 드렸는데 한 사람이 살인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면 시험에 들게 되고 은혜 받지 못하면 유혹에 빠지게 되고 은혜 받지 못하면 도리어 은혜 받은 사람을 괴롭히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는 반드시 내가 목숨 걸고 은혜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은혜 받고 살아가면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령 받고 우리가 생활하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인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맙니다. 시기와 질투는 신앙의 길을 가로막는 바위 같은 암초입니다. 시기와 질투는 자신을 파괴시키는 암초입니다. 가인과 같이 시기와 질투의 길을 가는 자는 암초에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남이 잘하는 것을 시기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도전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오늘 권사님 특주하시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나도 저렇게 어느 모임에 가나 어느 예배 장소에 가나 나도 저렇게 특주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좀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이 마음이 귀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 가인의 길과 반대의 길을 가는 귀한 분이 있습니다. 바나바의 길입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튼튼한 교회로 부흥시킨 평신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부흥시킨 교회의 지도자로 자기보다 못한 바울을 세우는 귀한 일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그 바울을 열심히 뒷바라지해 줍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을 바울로 만든 숨은 공로자가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없는 바울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성경 최대의 목회자로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 밑에서 보조해 줍니다. 가인의 길과 반대되는 길을
바나바는 걸은 것입니다. 축복의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심장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사에도 그런 귀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만식 장로님이십니다. 이 조만식 장로님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 일하신 애국자요 기독교의 지도자입니다. 근데 이 조만식 장로님이 숭실학교를 나와 오산학교 선생을 거쳐 교장이 되어 아주 수많은 민족 지도자를 양성합니다. 평양 그리고 산정연교회의 장로가 됩니다. 장로 조만식 산정연교회 담임 목사로 오산학교 출신인 주기철 목사님을 모셔오는데 이 장로님보다 14살이나 어린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조만식 장로님은 주기철 목사님에게 깍듯하게 대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로 주기철 목사님을 섬기셨냐? 새벽 기도회가 되면 밖에서 기다리고 있답니다. 그리고 그 주기철 목사님의 신이 차가운 신 되지 않으라고 품속에 안고 있다가 목사님이 나오시며 그 신을 내드리면서 그 같이 새벽 기도회로 향했던 귀한 장로님이셨다고 해요. 목사 앞에서 언제나 무릎을 꿇었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주기철 목사님을 잘 섬겼다고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14살이나 어리고 제자였으니까 아이 장로님 편히 앉으세요 편히 앉으세요 해도 자기의 자세를 목사님 앞에서 고추 세운 적이 없다고 합니다. 어느 주일 아침입니다. 조만식 장로님에게 손님이 찾아왔어요. 애국 동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얘기를 나누다가 조만식 장로님이 예배 시간에 늦고 맙니다. 문을 살짝 열고 조심조심 안으로 들어가는 조만식 장로님을 향해서 14살이나 어린 주기철 목사님이 질책을 합니다. 장로님, 오늘은 앉지 말고 서서 예배를 드리세요. 조만식 장로님은 나이도 한참 아래이고 이전에 제자였던 목사의 말을 듣고 설교 시간 내내 서 있었습니다. 설교가 끝나자 주기철 목사님이 조만식 장로님에게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얘기합니다. 조만식 장로님은 목사의 지시를 받고 떠듬떠듬 입을 열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애국운동한다고 사람을 만나다가 하나님 만나는 예배 시간에 늦었습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면 설교하다 말고 책망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을 마음 아프게 한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그 기도의 소리를 들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조만식 장로님도 우시고 주기철 목사님도 울고 온 성도들이 웁니다. 온 성도들이 과연 그 스승의 제자요 그 목사의 장로라고 칭송을 합니다. 조만식 장로와 같은 분이 계셨던 평양 산정연교회는 대부흥운동과 독립운동의 주도적 역할을 하는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을 벌일 때 가인의 길로 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도 장로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 장로님은 저는 2004년도에 2000년도에 개척했는데 2004년도에 65만 불이라 되는 무명으로 헌금을 드렸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친교 시간에 집사님하고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할 수 없는 요즘 시대에는 참 할 수 없는 일인데 제가 그분을 징계를 했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장로님 대표기도 하지 말라고 저는 교회를 떠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그 장로님이 어느 날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잘 가르쳐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한 장로님들이 계셨기에 제가 지금까지도 목회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인의 길로 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바나바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바나바의 길을 갈 때 그 공동체에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발람의 길에 암초가 있다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엄청난 암초인데 황금만농주의 돈의 암초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는 언제나 돈의 암초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방왕 발락이 돈을 많이 준다고 유혹하니까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고 음행에 빠지게 한 거짓 선지자가 발람입니다. 자신에게 돈이 들어온다면 남은 피해를 모아도 좋다는 완전 이기주의자입니다. 자기만 부자가 되면 민족은 망하여도 된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았던 분입니다. 선지자이면서 돈만 하는 분입니다. 돈만 주면 민족을 저주하는 기도까지 한 엄청난 사람입니다. 돈이 신앙생활의 암초입니다. 돈에 얽매여 하나님을 배반하고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돈이면 다다, 돈 제일주의로 살아온 가치관의 주인공이 바로 발람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결국은 물질 아까워하다가 저주받고 죽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하신 귀한 분인데 저주받아 죽고 맙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습니다. 이를 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돈을 가지고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사도행전 8장 1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시몬은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살 수 있다고 여기는 황금 만능주의자였어요. 이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가 가지고 있는 은과 함께 너는 망할지어다. 무서운 말입니다. 돈만 의지하면 성경은 망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돈이 죄다, 여러분 돈이 저주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다고 하는 말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반대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가 돈을 달라고 합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데 구걸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물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위하여 물질을 벌고 하나님을 위하여 물질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물질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물질을 위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마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질을 벌려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발람의 길에 도사리고 있는 암초는 돈의 암초입니다. 우리도 너무나도 걸리기 쉬운 암초입니다. 발람의 암초가 우리 신앙생활의 암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암초들을 다 성령 안에서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물질이 앞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도가 앞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이 앞서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가며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고라의 길에 암초가 있습니다. 고라는 다단과 아비람과 더불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한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같은 레위 자손으로서 자기들도 제사장의 명예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음을 민수기 16장에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명예심 때문에 모세의 리더십에 반대한 명예주의자들입니다. 명예를 지나치게 좋아하는 암초가 고라의 암초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가 교회를 위해서 조금 뭔가 해놓고서 주보에 자기 이름이 안 나오면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없지만 저 밑에 동네는 조금 있더라고요. 여러분, 명예가 앞서면 안 됩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우리가 섬기며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2000년도에 저희 집사람하고 단둘이서 개척했어요. 그 당시에 저희 총회의 목회자 회원수가 12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바닥에서. 제가 그 당시에 좀 중견교회에서 초청도 받았어요. 그런데 제 꿈이, 개척하고 싶은 꿈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사모랑 둘이서 개척을 하는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근데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니까 여러분 1년이 지나니까 10명이 되더라고. 여러분 2년이 지나니까 좀 한 20여 명 되더라고.
3년이 지나니까 한 30여 명 되더라고요. 4년째 되는 날 어느 분이 또 무명으로 헌금하고 여러 사회에서 그 우리 지역에서 부흥하는 교회, 속히 부흥하는 교회.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 교회가 정말 건물을 세웠으면 지금 대형교회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 땅을 샀어요. 땅을. 한 80만, 70만 불 되는 땅을 3.16에이커 땅을 샀어요. 그리고서 이제 다 도면 그려놓고 이제 성전만 지으면 되는데 그 옆에 땅이 또 나왔대네. 그래서 2010년도에 또 120만 불 주고 또 그 옆에 땅을 샀어요. 그러는 가운데 그냥 코로나가 이렇게 와버리니까 완전히 성전 건축이 중단된 거예요. 그래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안 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죽고 예수가 살며 그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이끌어 가신다고 저는 믿어 의심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아예 헌금도 우리 교단의 한 11% 될 정도로의 교회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아 60이 안 된 나이에 아주 하나님께서 총회장을 또 세워주시더라고요. 보통 한 70대야지 총회장 되는데. 여러분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엄청난. 그것도 내가 하고 싶다고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어요. 근데 다 저분이 되셔야 된다, 저분이 되셔야 된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더라고요. 제가 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자랑하며 예수 이름 높이며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책임져 주신다. 제가 총회장이 끝나고 아 좀 이제 쉬려고 했더니 아 또 지역교회에서 가만히 안 두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목사님 안 되는 이런 일이 있는데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어떤 성교회가 있어요. 월드릴레이라고. 이종훈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폐혈증으로 쟈나키스 병원에서 40일 동안 아주 죽을 고비를 넘기다가 하나님이 살려주시면서 성교하라고 이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회장이 의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 그럼 후원하실 분이 좀 되느냐. 후원하실 분이 없다는 거예요. 몇 명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성교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아무튼 기도 많이 하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허락해 주시면 성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3개월 지나가지고 10월 달에, 아이, 목사님 이사회인데, 목사님 와서 좀 그래도 참석이라도 해달라고 갔더니, 여러분, 이사가 한 5명 모여있는데, 한 달에 20불 내는 이사 5명이야. 그거를 무슨 성취를 해. 아, 그래서 제가, 아, 기도를 하면서, 아,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아이,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희 교단에서 9년 동안 제가 선교 책임자였습니다. 서기, 총무, 부이사장, 이사장까지 제가 다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제가 좀 도와줄 테니까 순종하겠느냐. 근데 사람들이 안 믿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그러면 내년 1월 달까지 내년 3월 달까지 내가 100불 내는 이사 10명을 만들어 놓겠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1년 한 밤 됐는데 지금은 이사만 16명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이 1700불이고 내가 1년 동안 그 돈 쓰지 마라. 그래야지 나중에 멋지게 선교할 수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재정 보고 받아보니까 한 15000불 정도가 모아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셔야지 쉬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이 명예심을 내려놔야 돼. 여러분 명예심을 내려놓기만 하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말씀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겸손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기도하는 종이 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할렐루야. 명예심이 신앙생활의 방해물입니다. 섬기려 하지 않고 섬기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암초이다. 이같이 유다는 신앙생활의 암초를 세 가지로 오늘 지적하고 있어요. 가인의 길의 암초는 시기와 질투, 발람의 길의 암초는 물질, 여러분 고라의 길의 암초는 명예였어요. 권위에 대한 도전. 이같이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 있고 황금 만능주의에 빠져 있고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유다는 재미있는 표현을 여섯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 절에
여러분 12절 1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2절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찬에 암초여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여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여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여 자기 수치에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여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여섯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좀 해보세요. 여러분 애찬의 암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물에 돌 들어가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애찬의 암초예요. 몸만 기르는 목자예요.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지 않냐고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열매 없는 나무예요. 열매는 반드시 나무가 있어야 되는데 나무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 없는 나무 하나님이 찍어버리시는 나무임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감사한 것은 해답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성경은 해답을 주세요. 아멘. 그 해답이 20절의 말씀인데 2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을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야 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령으로 기도하면 암초를 제거할 수가 있다. 방해물을 제거할 수가 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지켜야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 또한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어떻게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귀신의 영, 악의 영, 미혹의 영을 쫓아내는 것은 기도의 힘입니다. 말씀의 검과 함께 하늘의 악한 영들에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 무기는 사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 교회가 흔들리고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고 손가락질하는 이때에 그럴수록 우리 성도들은 무장하여서 기도에 있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초등학교 때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장 합병증 7가지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이 아이를 죽일 것이냐 아니면 집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조금이라도 있다가 이 아이를 어떻게 하늘나라로 보낼 것이냐.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저를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다 사람들이 우영이는 죽는다 얘기했는데 저희 어머님이 정말 일만 갔다 오시면 저를 붙들고 기도했어요. 우영아 너는 살 수 있다. 하나님이 너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절대로 죽는다는 생각 요만큼도 하지 마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제가 사남매인데 우리 형제들이 학교 갔다 오면은 우영이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집에만 오면 이 죽을 저를 위해서 초등학교 5학년 제가 연년생이니까 그 주변의 형제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놀랍게 어느 날 하나님이 음성이 들리더라고.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일어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인생이 제 인생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몇 년 지났는데 우리 저 어렸을 때에는 제가 60대 중반인데 저 어렸을 때에는 꼬챙이로 이렇게 이 뜨개질 할 때 대나무로 했어요. 대나무 꼬챙이로 뜨개질을 했어요 어머님. 아, 저 그때 당시에는 놀이기구가 별로 없어가지고 우리 큰 누나가 애꿎은 장난으로 야 우영이 너 찔른다 찔른다 말 안 들으면 찔른다 찔른다 하다가 진짜 눈을 찔러버렸어. 아 피가 출출출출 흘렀는데 아 이 피가 출출 흘려가지고 이걸 가지고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근데 저희 무식한 어머님은 이 피 출출 흘리는 저를 데리고 담임 목사님에게 가더라고. 우영아 담임 목사님에게 기도받으면 난다는 거야. 아니 피가 지금 줄줄줄줄 흘려가지고 완전히 실망하게 돼 있는데 그런데 담임 목사님에게 기도받으면 난다는 그 믿음에 따라 제 눈이 지금까지 멀쩡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의부증 의처증 다 뭡니까? 믿음 때문에 생긴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다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도 완전히 믿으면 평안을 얻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믿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믿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못하니까 흔들립니다. 믿지 못하니까 괴롭습니다. 믿지 못하니까 불안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두려워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것이다. 여러분 내 자녀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내 가정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나의 삶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안과 기쁨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베푸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새벽에 나와 기도해야 됩니다. 또 이 화요기도에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10명이 20명이 되고 20명이 40명이 되고 여러분 40명이 80명이 되면 여러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어요.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될 수가 있어요. 누가 기도하는 교회를 당할 수가 있어요. 누가 기도하는 공동체를 당할 수가 있어요. 사탄막이 다 떠나가고 지옥의 대문이 박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리고가 무너지고 요단의 강물이 끊어지고 어둠의 권세가 쫓겨가는 승리의 소리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국은 오늘이 구정 마지막 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미국에서는 구정을 잘 안 세지만 여러분 이 새해에는 주님과 함께 좀 새로워져서 내 인생의 모든 신앙생활의 암초는 다 제거되고 믿음이 성장하고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해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뜻하는 바들이 다 이루어져서 여러분의 삶에 주님 만날 때 서로 부둥켜 안고 감격하는 그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